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송풍민장의 백인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5억대 아파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24평짜리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기는 광화문도 굉장히 가깝고 또 이제 3호선 라인도 있어가지고 그쪽에 직장인분들이 쌍수를 들고 이렇게 환영하실 만한 매물입니다.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요원 하나 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으로 26년 차 된 구축입니다. 단지 수는 총 6개동 704가구입니다. 입지를 보시죠.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1200m, 도보 19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이동거리는 13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아파트는 두 개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홍제근린공원, 하나물빛공원이 아파트 주변에 있네요. 아파트에서 창문을 내려다보면 초록빛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형 지도를 보니 여기도 산을 깎아 만든 것 같네요.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에도 오르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인근에는 빌라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랑 먼 곳이어서 특별한 편의시설은 눈에 띄지 않아 보입니다만 홍제역 인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홍제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유원 하나 아파트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면 13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걸어서 가면은 이동거리가 한 1200m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지금 한 21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의 의지가. 가보실까요? 골목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 인왕시장을 통해서 가는 길이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파는 것들도 야채나 아니면 생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요. 시장 건물 나와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상회들이 쭈루룩 있는데 아마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도매로 하시는 그런 상점인 것 같아요. 아, 저쪽에는 롯데슈퍼도 보이네요. 새마을금고도 보입니다. 도리은행도 있고요. 네, 아파트로 가는 길인데 보시면은 서울 도심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 전통시장도 그렇고 살짝 좀 정겨운 그런 교회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여기 편의시설이 홍제역 인근에 말고는 없을 줄 알고 오늘 많이 소개 못 드린다고 했는데 파스근처럼 하나씩 계속 나오네요. 신기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 동네 열심히 구경하면서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로 가고 있었는데 오르막도 없고 좋긴 한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습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가도 가도 아파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공원에 잠깐 와서 이렇게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이마트 24에 가서 음료수를 좀 사왔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요. 오늘 저의 픽은 피크닉입니다. 옷 색깔과 한번 맞춰봤어요. 이렇게 가는 길에 홍은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좀 찻길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 보이는 아파트가 유원 하나 아파트입니다. 제가 조금 돌아서 오긴 했네요. 지도에 보니까 조금만 더 걸으면은 이제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이렇게 산 밑에 다세대 주택들이 좀 몰려있는 풍경들도 볼 수 있네요. 여기 아파트 입구인데요. 산 냄새가 납니다. 산 냄새가. 산에 가면 나는 냄새 아시죠? 산 냄새가 나요.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아파트 입구인데요. 보시면은 근데 지대가 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가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다세대 빌라들 옆에서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산과 그리고 차의 소음 같은 약간 오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입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는 좀 오르막으로 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힘듦을 조금 있게 해주는 예쁜 꽃들을 심어주신 모습이네요. 단지 전경은 그렇습니다. 길 검사를 해보실게요. 단지 내부에도 오르막이 조금 있고 한데 아주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말고 오히려 좀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넓진 않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는 조금 신경을 좀더 세워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2동 입구이고요. 여기는 2호, 3호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품품 인장에서 계단식 아파트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외관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이렇게 갈색 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낙후해 보이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아마 주민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여기가 확실히 좀 고지대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102동 앞인데 이 앞에 다른 동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큰 벽을 뚫고 가야 됩니다. 오,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있네요. 그래도 차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4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동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서 깨끗하게 버릴 수 있게끔 고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까지 총 8개가 구비가 된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폐기물, 대형 폐기물들이 곳곳에 좀 버려져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미관상 그리 좋진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를 한 번 다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총평을 해보자면 제가 뭐 비슷한 가격대의 서울 아파트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보고 있잖아요. 다른 아파트들 대비해서 일단 평지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올 때 땀을 조금 덜 흘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단점이라면 조금 다른 아파트들 대비해서 이제 그 안에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덜 신경 쓴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 그게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더 알아보시죠. 주요 업무 지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강남역까지는 50분이 걸립니다. 입지 대비 의외로 가깝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교대역까지 내려가는 3호선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압구정까지는 더 가깝습니다. 37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게 3호선의 힘입니다. 광화문역까지는 더 가까운데요. 버스 하나만 타면 22분 만에 광화문역에 도착합니다. 버스도 꽤나 자주 오는 것 같네요. 광화문 직장인분들 마지막까지 영상 눈 부릅뜨고 보셔야 합니다. 여의도까지는 42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평양은 80제곱미터 24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21평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 주방,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1개는 거실 겸용으로 설계되어 있네요.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억 5,5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까지 거래됐네요. 그런데 2월 거래를 한번 보시죠. 6억 1,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달 대비 1억원이나 뛴 가격에 거래됐군요. 이 아파트가 18층짜리인데 8층이면 아주 로얄층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요.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된 특 올수리 집이었다고 해도 이례적인 급등이었는데 역시나 최근에 다시 시세를 찾았군요.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매물 가격이 널뛰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싼 매물이 6억 원입니다. 위로는 6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이 아파트 잡고 싶으신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2월 신고가가 조만간 시세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현금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연소득 3,500만 원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6억 원짜리 매물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주택금고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를 합니다. KB시세는 5억 6,500만 원으로 나오네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3,900만 원으로 나옵니다. 현금이 2억 6,100만 원 필요하네요. 여러분, 지난주 백인미의 손품 임장 기다리셨나요? 휴가 관계로 한 주 쉬어갔는데 미처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기다리시는 일 없도록 공지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인미의 손품 임장의 백인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